네, 그러면 전화 찬스 누구에게? 우선은 2013년도 브로스컵 대회에서 세계대회에서 이제 2등한 선수한테 전화를 할게요. 13년도 챔피언이고 우리나라 챔피언이고 네. 세계대회에서 2위 하셨던 그분. 네, 네. 우선 전화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우선 제가 전화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희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정희상입니다. 생뚱맞게 우선 가게 홍보랑 유튜브 홍보 좀 해주세요. 아, 제 가게 홍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리스타 정인성이고요. 저희 가게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어요. 그래서 예서전당 근처에 오시면 루커피 검색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서전당 가셨다가 그 테라로사 파리쿠라상 그리고 스타벅스 예명을 주문하시면 오시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네. 바쁘시겠지만 좀 짧게 이제 본인 생각을 네.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토론의 네네. 주제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네. 자, 불효행을 할 때 뜸을 들여야 된다, 안 들여야 된다라는 주제를 토론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전인성 선생님께서는 어떤 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아, 저는 뜸을 들이면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적으로. 자, 이유가 네. 뭔가요? 우선 우리가 추출, 침투용의 분리 이렇게 세 가지 단계라고 본다면 저는 이제 뜸 들이는 과정을 침투용해까지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뜸을 들였을 때 조금 더 원활한 추출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뜸을 들이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뜸을 들인다고 했을 때 이제 서버 아래로 물이 떨어져야 하느냐 떨어지지 않아야 하느냐에 관해서는 저는 충분히 떨어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뜸 들이는 거를 뜸을 들인다는 표현보다는 저는 그냥 사실 그냥 1차 추출로 보는 편이에요. 요즘 네. 트렌드까지 1차 추출로 네. 보신다는 얘기는 뜸이랑은 상관없는 거네요? 이게 제가 좀 예전 교육 방식과 요즘 트렌드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네. 네, 뜸은 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걸 1차 추출로 그냥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자세한 거는 제가 따로 전화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협조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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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저는 조금 의기양양하게 편하게 있겠습니다. 근데 우선 그 챔피언이 얘기해 주시는 부분도 우선은 조금 마지막에는 조금 1차 추출로 끝낸다는 것도 좀 아쉬움이 조금 남는 그런 설명이 있어서 저는 못 들었는데 맞아요. 저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전화 찬스는 쓰지 않으실 건가요? 네, 일단 제가 해보죠. 네, 저는 뭐 그대로 넘어가도 되니까 저는 뭐 굳이 주제를 바꾸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대로 갈게요. 네. 그러면 이제 전화 찬스 이후에 이제 좀 중간 어느 정도로 이제 생각이 바뀌었는지 자 1분 30초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선 성공부터 다시 한번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준비 시작. 자, 방금 이 전화 한 통으로 저는 게임이 끝났다고 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침투용해 분리,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이게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이론할 때.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다 라고 하기에는 지금 국가대표분 세계 2위 저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침투용해 분리를 하고 나야지 추출이 되면서 이게 추출로 이제 보는 거지 처음부터 그러면 뜸들이기 없이 처음부터 느리게 해서 추출을 한다고 본다면은 이거는 저는 이제 뜸들이기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저는 뜸들이는 게 맞다 뜸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세계 2위가 얘기했는데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끊고 자 그다음에 이제 김대희 선생님
자, 중간 변론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시간 드릴게요. 네. 자,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게 세계 챔피언 2등이 얘기해서 좀 불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맞아요. 전화통화가 악마의 편집으로 인해서 잘리지만 않는다면 전 뒷 얘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뭐라고 얘기했죠? 그 앞에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앞에 부분에서는 예전 교육 방식과 지금의 교육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뜸들이기보다는 1차 추출에 가깝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뜸들이기를 굳이 안 해도 충분히 뜸들이기만큼 침투용의 분리를 할 수 있다는 말처럼 해석할 수 있는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권태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뜸들이기를 안 하고 천천히 추출하는 건 뜸들이기 하는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셨던 말처럼, 그러면은 뜸들이기 의미가 없는 거는 굳이 안 해도 된다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컨트롤로 조율을 하면 충분히 뜸들이기 안 해도 될 만큼의 추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아까 얘기한 침투용의 분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다 끝났나요? 응. 10초 남았어요. 10초 남았습니다. 자, 우선 세계 챔피언의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렇죠. 우선은 저도 이제 뜸을 들인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우선은 설명을 들으니까 결국은 이게 추출이잖아요. 네네. 이 추출이니까 이제 성분은 물과 만나면 이제 추출이 이루어지는데 꼭 뜸을 들여야 된다, 안 들여야 된다. 이건 진짜 이거를 이런 주제로 막 토론하는 것도 웃기고 또 이제 김대희 선생님께서 또 반론을 좀 논리적으로 또 하니까 우선은 지금 제 생각은 뜸을 들인다가 지금 10점 만점에 5.1이고 4.9 조금 너무 굉장히 좀 치열한 것 같아요. 토론이.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뜸을 들인다. 그렇죠. 5.1% 5.1%지만 우리가 어차피 OX를 한다면 뜸을 들인다. 그렇죠. 그렇죠. 10점으로 지금 가는 거죠. 네. 아, 그러면은 저는 뭐 불리한 건 아니니까 주제를 바꾸거나 그러고 싶진 않고 혹시 주제 바꾸고 싶으실 용의가 있나요? 게임은 역전하는 맛이죠. 저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오. 그럼 주제는 그대로 가시는 거고 뜸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은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어떤 제안입니까? 제가 이제 성공을 하다 보니까 네. 후공이 성공을 받아치는 게 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저도 말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게임 하나를 제안하고 싶은데 네. 지금 발언을 하는 선후를 선택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중간 변론은 네네 중간 마지막 변론이죠. 네, 마지막 변론은 바꿀 수 있는 찬스를 한번 저한테 주시면은 네네 제가 그걸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네네 괜찮나요? 성공 후공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으세요? 그럼 네. 우리 아까 전에 주제 바꾸기를 하게 되면은 원래는 주제 바꾸기를 신청한 사람이 게임에서 졌을 때는 다음 촬영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희 선생님과 저희 여기 촬영지는 차로 우리가 퇴근 시간이 오죠? 한 5시 반쯤 출발. 많이 걸리면 2시간이고 오늘 1시간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자, 부산입니다, 부산. 출퇴근이 아니라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1시간 20분이 걸리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라서 다음 촬영지를 저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이 게임을 이기게 되면은 저는 선후공을 바꾸는 거고 예. 제가 만약에 제가 제안했으니까 지면 다음 촬영지를 김대희 선생님이 정하는 걸로 괜찮나요? 네, 네? 괜찮. 네, 그러면은 혹시 뭐 게임 남은 거 있어요? 우선 게임 남은 건 없는데 우선은 제가 TDS VST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추출을 해서 간능적으로 평가를 해서 TDS 농도를 누가 그 수치에 가깝게 말씀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선후공을 제가 선택을 해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임 하는지 몰랐는데 어떻게 TDS기를 들고 왔나요? 우선은 모든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들고 왔어요.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항상 들고 다녀요. 인생 커피인데.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브로잉 잠깐 내리는 시간 동안 멈췄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와, 근데 TDS로 안 먹어본 지 엄청.
자, 우선은 그 선우공 마지막 변론 선우공을 할 게임입니다. 지금 제가 커피를 다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잔을 미리 시켜놓고 있고요. TDS. 그다음 우선은 데이 선생님하고 그 데이 선생님이 한번 먹어보고 TDS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소수점까지 맞춰주시면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게임은 TDS가 몇 프로인지를 말을 하는데 네. 소수점 두 자리까지 얘기를 하는 거고 그쵸. 그다음에 둘 중에 근사치로 그쵸. 승패를 결정 짓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게임은 발언을 먼저 할지 나중에 할지 결정하는 게임이고 제가 이기면은 발언을 저는 이제 제시를 했으니까 바꿀 거고 네. 만약에 제가 지면은 다음 촬영지를 네, 김대희 선생님께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일단 먹어볼게요. 우선 먹어볼게요. 참고로 20g의 온도를 300ml로 내렸어요. 그리고 추출 시간은 2분 20초 정도 걸렸어요. 자, 그러면 같이 동시에 얘기해야겠네요. 소수점까지. 그쵸. 아,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말해 주세요. 네. 그만 먹어요. 진행하세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커피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 하나, 둘, 셋. 1.38. 잠시만요. 1.30 1.38. 우와, 1.30 넘어가면 저기서 이기는 거죠? 어, 네. 1.28 밑으로 나오면 대희 선생님이 1.29는 어떻게 돼요? 1.29는 나올 수 없어요.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아, 원래 사실 제가 1.30 할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요 수율 따로 찍을게요. 자, 우선은 우선은 좀 시켰긴 했는데 다섯 번 눌렀을 때 다섯 번 마지막 결과치를 가지고 조금 변수가 있어서 다섯 번째에 바꿔도 되나요? 아니요, 바꾸시면 안 돼요. 다섯 번 눌렀을 때 깔끔하게 다섯 번째 수치를 가지고 결과를 매기겠습니다. 1.3. 첫 번째 1.33 나왔습니다. 자, 바꿔야 된다 했으면 바꾸려고 해요. 자, 바꿀게 해드릴게요. 바꾸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대로입니다. 그냥 그대로 할게. 알겠습니다. 네. 올라갑니다. 두 번째 1.42. 졌네요. 졌어. 세 번째 1.42. 42. 네 번째 1.43. 다섯 번째 1.43. 네. 예. 제가 이겼습니다. 그럼 저는 최후 변론 1분을 최후 발언 1분을 선우공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후공하고 김대희 선생님께서 발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최후 변론 1분 드리겠습니다. 아, 1분 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제 시간을 써서 질문해도 되죠? 우선 건드레 씨한테. 네. 어. 제 시간 안에. 우선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근데 뭐 저는 가능한데 네. 제가 대답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안 해서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분 준비 시작! 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뜸들이기가 기준이 뭐죠? 뜸들이기요? 물을 커피로 불려준다 정도 생각. 뜸들이기 할 때 나오는 물의 양은 어느 정도까지가 뜸들이기입니까? 저는 뜸들이기 할 때 물 안 흘러내립니다. 저는 아예 안 떨어뜨려. 그럼 물이 주르륵 흐르면 추출인가요? 뜸들이기의 일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주르륵 흐르는데도 그게 뜸들이기 일종으로 보죠? 네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푸어버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식으로 추출을 하고 있는데 그걸 뜸들이기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푸어오버에서 뜸들이기를 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푸어오버에서 그렇게 하는 방식은 뜸들이기보다 추출로 보고요. 2021년 스위스 챔피언 매드윈터는 추출을 거의 아까 정인선 씨 얘기한 것처럼 뜸들이기 과정 거의 없이 1차 추출처럼 얘기하거든요. 방식으로. 네. 브루잉 챔피언십 찾아보면 나옵니다. 네, 시간 다 썼습니다. 아까 전에 브로잉 할 때
혼자 계속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 아, 네. 계속 그거 찾고 있어. 누구나. 아, 요즘 추세가 그렇다. 아니, 대답도 안 하고. 아니, 우선 두 분 다 조용히 하시고. 자, 건태 씨, 이제 1분 발언권 드릴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오, 시계 오르났어요. 보세요. 이게 분위기가 지금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준비 시작. 네, 저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차피 칭트용의 분리, 우리 교육을 얼마나 많이 했고, 그리고 심사위원님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인데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제가 선생님이면 절대 그렇게 얘기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출이 되고 나서 1차 추출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어떤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뜸들이기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뜸들이기를 하고 난 뒤에 이것 뭐 1차도 2차도 3차도 알아서 이렇게 추출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생각은 어떠한 커피를 불려주는 작용 자체를 뜸들이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눈으로 봤을 때 추출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불려주는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우선 체육 변론 잘하셨고요. 우선은 이제 제가 이제 결론을 남겨야 되겠죠. 우선 저도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뜸을 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선 오늘 이제 열띤 토론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조금 뭔가 틀을 깨는 것 같은 그런 좀 신선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뜸을 들여야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우선은 대희 선생님처럼 뭐 뜸을 안 들여도 충분히 또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선한 좀 주제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의 승자는 대희 선생님으로. 알겠습니다. 2021년 스위스 챔피언의 힘이구나. 네네. 아니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가리키는 입장에서 좀 그 뭐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뭔가 커피에 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좀 새로운 추출 방법을 조금 뭔가 이 주제를 통해서도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추출을 한번 또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제가 심사위원이니까 이렇게 승을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벌칙이 뭐였죠? 우선은 간장으로 만들어야죠. 예, 그렇죠. 간장커피 아~ 지금 제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희 선생님이랑 같이 제조를 하겠습니다. 잠시만 끊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인성 교수님이 분명히 자, 한 잔은 커피고요. 한 잔은 간장입니다. 간장이라고요? 아니요. 간장이라고요? 아니요. 우리 커피에 간장을 썼어요. 간장 탄 거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 진짜 오리지널 간장은 아니고. 나한테요. 자, 원샷입니다. 원샷이에요? 예, 온도 식혀놨어요. 두 개 봤을 때는 근데 별 차이가 없네요. 거의 똑같네요. 네, 똑같죠. 제가 제안 하나 해도 되나요? 어떤 거 하실 건가요? 심사위원님 왔는데 네. 그래도 와서 뭔가 좀 재밌게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제가 선택해서 먹고 네. 하나는 심사위원님도 같이 게임을 즐기는 거죠. 어때요? 괜찮은 거 같죠? 대희생. 아니면 간장을 먹으면 남은 거는 간장이 아닐 거니까 굳은 맛있는 커피를 드리면 되죠. 그럼 그거 같이 해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아니 근데 재밌을 것 같아서. 아니 그게 아닌데. 원샷이에요. 자, 이게 아닌데. 자, 일단 두 개의 컬러는 별로 티가 안 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네.
일단 제가 먼저 선택해도 돼요? 네, 먼저 우선은 저 배트 컵 좀... 왜요? 왜? 아니, 아니, 아니요. 난 커피 먹으면 되니까. 아, 그래요? 선택 잘하면 되잖아요. 저야 선택할게요. 저는 이걸로 할게요. 아, 제가 그걸로 할게요. 왜요? 양이 더 작아 보여서. 아, 그럼 자, 가져가세요. 네,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원샷 하는 거예요? 네. 자, 하나, 둘, 셋! 오, 뭐야? 차다 먹었습니다. 근데 또 TDS로 하기에는 또 그 맛이 있다. 아니죠. 맛으로 보면 안 되죠. 계측기로 가니까 성분 추출이 되냐 안 되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침투용의 분리를 위해서 뜸들이게 한다면서요. 그럼 침투용의 분리가 뜸들이게 안 하면 덜 나와야 되는데 성분이. 그치. 더 나오게 만들면 되잖아요. 뜸들이게.